이순신 공원은 전망이 정말 좋아요. 바다를 볼 수도 있고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도 되게 멋있죠. 통영이 섬이 모두 570개래요. 섬들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저기 예쁜 아가씨가 촬영 준비를 하고 있나봐요. 여 아가씨 안녕하세요. 가을이라서 그런지 가로수가 약간 느낌이 있어요. 색깔도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바뀌었네. 저기 멋지게 운동하고 오시는 분들이 보여요. 이순신 공원은 운동하기에도 좋고 놀기에도 좋고요. 짠. 이순신 장군님 동상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세요? 아, 내가 한문을 좀 아니까 읽어드릴게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아, 뭔지 아시겠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Where are you come from? Spain. Spain. Oh, Spain. Yes. How do you visit this Tongyeong city, especially this park? This part is the first, and now we go to the city. Ah, so how about this park? Ah, beautiful. Beautiful, yes. Yeah, beautiful. And, beautiful and. This is nice. Did you got picture? Yes. Yeah. Korean young people very like this park. Yes. Because this sea view is very special. 네, 여기는 원래 포토존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연인이 앉는 포토존인 것 같은데 장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인이 실패한 솔로족이 앉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쓸쓸한 저 아름다운 여성분이 네, 여기 공간을 채워주실 분 모집합니다. 잠깐 통영어 소개 시간 있겠습니다. 통영 사람들은 언어의 경제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영 힘들죠? 통영. 아, 한 단어면 끝입니다.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아, 통영 이야기길 있죠.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야기길 하나. 그리고 우리는 통영에서 언니를 이하, 이하라고 부르죠. 그래서 통영 이야기길. 언니가 얘기해주면서 걷는 통영의 통영 이야기길.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5분만 가면 된다는 그 길입니다.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영 클라스. 그치. 이 정도는 돼야 통영 클라스라고 할 수가 있지. 바다와 산과 맑은 하늘. 여긴 진짜 크게 오르막도 없고 그래서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로 자주 오세요. 여기 자주 오지. 여기는 요즘 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는 힘! 체력! 그래서 이제 운동하기 지겨우니까 네. 이쪽 길로 산책을 왔다가 그 다음에 뭐 산으로 가긴 하는데 이쪽 길이 제일 쉬운 산책길. 산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주말 되면 사람이 좀 많죠? 주말 되면 이제 이 길에도 거기 우리나라의 요즘 공식 주말 복장 등산복 그 다음에 등산 스틱 풀 장착하신 분들이 일적으로 오시나요? 풀 장착하시고 이 길을 걷지 이 평지를 맞아 여기서 맨날 놀고 저 여기 애기들 놀이터가 있으니까 나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그늘도 쉬고 저 자리가 명당이네요. 아 옛날에 여기는 해적숲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진짜요? 올라가지. 여자는 체력. 원래 그렇게 노는 거 계장 지어낸 거 아니죠? 원래 그렇게 노는 거죠. 내가 올라가니까 휘어졌어.